안녕하세요. 2017 택견 배틀 아나걸 노현지 인사드립니다. 2017년 택견 배틀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현재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오늘은 실내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맞붙게 될 두 팀은 소큰 마스터 팀과 미르강산 팀입니다. 이 두 팀이 어떤 팀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소큰 마스터 팀은 무에타이를 수련하는 분들이 모여서 구성을 한 팀이고요. 미르강산 팀은 성균관대학교와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이룬 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배틀 경력만으로 봤을 때는 이 미르강산 팀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소큰 마스터 팀은 전력이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를 좀 살펴봐야 어떤 팀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첫 번째 경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이렇게 첫 경기를 치러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 전통을 거의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나오는 거라서 예, 후배들 부탁으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유희 선수가 선배 선수로서 또 마지막에 나와서 큰 역할을 또 해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 좀 성대 선수들이 많이 어린 선수들도 많이 오고 이런 네. 상황인데 어떤 전략으로 또 올해 배틀에 임할 각오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저희는 그 배틀도 배틀이지만 이제 그 동아리원들 그 경험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좀 커가지고 그 동아리원들 이게 안 나온 선수나 작년에 선수는 있었지만 안 나온 선수들도 최대한 뛸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함께 또 경기를 해나갈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다들 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한 해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어땠나요? 아, 한 3년 전에 한번 출전했을 때는 똑같은 걸로 졌긴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 지긴 했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소금마스터 팀이 처음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나왔는데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체육관 타무술 관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무에타이 체육관인데요. 타무술 이제 검도, 합기도, 태권도, 특공무술 그런 타무술 관장님들이 무에타이를 수련하는 소쿤마스터라는 모임입니다. 아, 무에타이 수련팀으로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태권 배틀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네. 좀 룰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일단 아무래도 주먹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룰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습을 해도 저희가 이제 발차기를 잡는 개념이 이제 크게 많이 없고 넘어뜨리는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들 그거에 좀 집중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으나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미르강산팀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미르강산 팀에서는 최진혁 선수와 차유일 선수가 이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선배 선수로서 이 두 기둥 역할을 잘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큰마스터 팀에는 김대우 선수가 중반에 출전을 하면서 최진혁 선수의 상승세를 막아냈고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요. 소큰마스터 팀은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이 가오나시 복장을 해서 좀 더 큰 웃음을 또 선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미르강산 팀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2017 태권배틀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10월까지 우리 선수들이 승부의 세계를 펼칠 텐데 우리 전통 무예 태권을 이어나가는 우리 선수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또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